정부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발주 소규모 공사는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할 충남도가 오히려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입찰 공고에서 특정 상품을 명시해 외지업체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계약법까지 어기면서 지역업체들을 외면한 이유를 들어봤더니 황당합니다. 유재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청남도가 최근 발주한 논산 국방대 입구 도로 포장공사. 정부는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공사금액 3억 1천만 원 이하는 지역업체만 입찰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의 공사금액은 2억 3천여만 원. 지역업체가 맡을 수 있었지만 엉뚱하게 전라북도 외지업체가 공사 중입니다. 3억 1천만 원 이하 물품 구매는 지역 제한이 가능한데 담당 부서는 지역업체 보호에 관심이 없고 타 지역 업체가 유리하게 했는데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에 업체 선정을 맡기지만 충남도가 직접 선정하면서도 외지 업체가 수주한 겁니다. 여기에 입찰 공고에 도로 포장재에 섞는 물질을 아예 특정 상표명을 명시했습니다. 입찰 시 특정 상표를 명시하는 건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특정 물품 규격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회사에 유리하도록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업체들은 법을 어겨가며 특정 상품을 명시하고 지역 제한 입찰까지 무시한 이유를 충청남도에 질의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취재진에게 해명을 내놨는데 황당합니다.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이 과도한 것 같다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봐서는 지역 제한이 맞는데요. 그 업체가 적을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또 하는 것이 약간 과도하다는 얘기가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특정 상품을 명시를 해서 업체가 적은 거 아닌가요? 특정 상품을 명시한 건 지방계약법 위반이던데. 앞으로 뭐 저희들이 지역업체 보호에 좀 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할 충남도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는 상황입니다. 지역업체들은 감사원 감사에 국민 권익위에 신고까지 한 상태지만 무엇보다도 배려는커녕 배제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